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이슬람의 역사 5부입니다. 이슬람교를 창시하고 정총 칼리프 시대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를 전개해오던 아랍인 주도의 이슬람교는 셀주크 투르크를 기점으로 이젠 중동은 투르크 계열 주도의 이슬람교로 전개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부근에서는 페르시아 계열의 이슬람교가 따로 전개되고 있었고요. 중동을 주름잡았던 셀주크 투르크는 1157년 9대 술탄이자 마지막 술탄이었던 산자르 술탄의 죽음을 끝으로 사실상 멸망당했으며, 산자르 술탄 사후 셀주크 투르크의 영토는 술탄의 여러 왕족들이 각 지방마다 할거하는 시대가 찾아오며, 이 지역은 공백과 혼란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자, 한편 북아프리카에 걸쳐있던 이슬람 왕조 파티마 왕조는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슬람 시아파의 이스마일파 세력들이 아바스 왕조로부터 독립하여 북아프리카를 장악하며 파티마 왕조를 세웠고, 나중엔 이집트를 점령하고 카이로로 수도로 옮긴 뒤 아바스 왕조와 이후에는 셀주크 투르크를 끊임없이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북아프리카의 파티마 왕조도 내부 혼란으로 쇠퇴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한 세력이 시리아의 쿠르드족을 끌어들입니다. 본디 쿠르드족을 이끌던 수장은 아이유브였는데, 아이유브 사후 그의 동생이었던 시르쿠가 쿠르드족을 지휘하며 파티마 왕조의 내분에 개입해 1169년 이집트 원정에 성공했고, 시르쿠의 쿠르드족을 끌어들인 파티마 왕조의 칼리프는 시르쿠를 재상에 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르쿠는 금세 죽고 그 권위는 조카에게로 이어지니 그가 바로 살라딘입니다. 비록 시르쿠와 그의 조카 살라딘의 쿠르드족이 파티마 왕조에 의해 중용되기는 했으나, 그들은 근본적으로 같은 배에 탈 수 없던 것이 시아파 왕조였던 파티마 왕조와는 달리 살라딘의 세력은 수니파였기 때문입니다. 살라딘은 이집트와 그 부근의 수니파 세력들을 규합하고 있었고, 1169년 스스로 술탄에 오릅니다. 1171년 파티마 왕조의 마지막 칼리프였던 알 아디드가 사망하자 이미 1인자의 권력을 누리고 있던 살라딘은 더 이상 칼리프를 선출하지 않겠다며 파티마 왕조를 멸망시켰고, 앞으로 술탄이 유일무이의 권력을 누리겠다면서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와 아이유브 왕조를 개창했습니다. 아이유브 왕조는 파티마 왕조의 모든 영토를 그대로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북아프리카의 튀니지까지는 진출했으며, 이후 살라딘은 자신의 발원지였던 시리아까지 재진출하여 1174년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로 수도를 옮깁니다. 옛날에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이기도 했죠. 이후 살라딘은 시리아 인근의 여러 이슬람 세력들을 통합하는 전쟁에 나섰고, 더 나아가 이라크까지 진출하였죠. 셀주크 투르크 이후 중동의 주인은 아이유브 왕조였습니다. 1187년 살라딘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 예루살렘은 크리스트교에게 뺏긴 뒤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왕국이라고 있었는데, 하틴 전투에서 살라딘의 아이유브 군이 약 2만 명의 크리스트교군을 전멸시켜버렸고, 살라딘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왕국은 멸망하고 말죠. 성지 예루살렘은 이슬람교에게 뺏길 수 없다며 교황청과 유럽에서는 1189년 십자군 전쟁을 재개하는데, 이게 3차 십자군 전쟁입니다. 3차 십자군 전쟁은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히 1세가 지휘하는 체제에 영국의 리처드 1세, 프랑스의 필리프 2세, 그리고 기타 정예 기사단들이 모두 참전하였죠. 3차 십자군 전쟁 때는 살라딘과 영국 사자왕 리처드 1세의 대결이 유명하죠. 3차 십자군에 참여했던 유럽연합은 비록 하나하나 따져보면 정예병이기는 했으나 단결력이 부족해 살라딘의 이슬람군에게 성과를 내지 못했고, 심지어 총지휘를 담당하던 황제 프리드리히 1세가 전쟁 도중 사고로 익사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유일하게 영국의 리처드 1세만이 살라딘의 적수가 되었습니다. 다만 영국 내에서 분란이 발생하여 예루살렘을 탈환하지 못한 채 리처드 1세는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1192년 살라딘과 평화협정을 맺고 3차 십자군 전쟁은 끝이 납니다. 평화협정에 따라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도시이긴 하지만 유럽 크리스트교인들의 성지 순례를 박해하지 않기로 하죠. 살라딘 이후 아이유브 왕조는 총 5, 6, 7차 십자군 전쟁을 더 겪습니다. 살라딘 때의 십자군이 전쟁의 3차였으면 4차는 어디 갔느냐고요? 4차 십자군은 크리스트교와 이슬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여하튼 십자군 전쟁을 모두 막아낸 아이유브 왕조였지만, 살라딘 사후 아이유브 왕조는 이집트 세력, 시리아 다마스쿠스 세력, 실리아 알레포 세력 등으로 분열되어 연합체적인 성격의 국가로 이어졌습니다. 아이유브 왕조가 강력한 중앙 집권화 국가가 아님에도 십자군 전쟁을 모두 막아낼 수 있었던 건 물론 크리스트교의 뻘짓도 크지만, 아이유브 왕조에는 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정예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맘루크 기병대였죠. 맘루크 기병대 기억나시나요? 아바스 왕조 시절 투르크계 노예 집단들로 구성한 부대였으나, 아바스 왕조에서 전폭적으로 맘루크를 지원하고 육성하여 결국엔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 선출에도 개입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과 군사력을 지닌 부대였습니다. 이후로도 맘루크 출신의 장교들은 중동의 각 지역에서 일종의 군벌로 존재했는데, 그중 아이유브 왕조의 이집트에 주둔하던 맘루크의 기병대가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기병대였습니다.
한 명 한 명의 병사들이 정예병들이었고 십자군 전쟁에서 활약하며 맘루크 기병대는 아유브 왕조 내에서 입지가 매우 탄탄했으며 연합체적인 성격의 아유브 왕조에서 이 맘루크 기병대 덕에 이집트 세력의 입김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시리아 쪽 세력이 맘루크 기병대를 약화시키려고 하다가 1250년 맘루크 기병대가 반란을 일으켜 아유브 왕조를 장악했습니다. 기병대 대장이었던 아이바크가 아유브 왕조의 술탄을 교체하거나 꼭두각시로 세우는 등 자기 멋대로 술탄을 좌지우지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술탄에 오르면서 아이유브 왕조는 멸망하고 맘루크 왕조를 세웠습니다. 이제 이집트, 중동, 이라크, 이란 영역은 맘루크 왕조의 것인 줄 알았으나 생각지도 못한 적들이 동쪽에서 쳐들어왔으니 그 무시무시한 몽골군이었습니다. 당시 아랍 원정에 나선 몽골군의 지휘관은 훌라구였습니다. 훌라구는 징기스칸의 넷째 아들 툴루이의 아들입니다. 몽골 제국의 4대 대칸이자 훌라구의 형이었던 뭉케칸은 동생 훌라구에게 아랍과 중동 쪽의 원정을 지시했죠. 1253년 원정을 떠난 훌라구는 1256년 우즈베키스탄에서 카자흐스탄 사이를 흐르는 아무다리아 강을 넘어 이란으로 진입해 이란을 휩쓸어버렸습니다. 이란을 휩쓴 후 훌라구는 이라크 바그다드로 향했는데 이곳에는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가 있었습니다. 아바스 왕조 멸망한 거 아니었나요? 셀주크 투르크 시절에서부터 셀주크 투르크 이후까지 물론 그 이전 아바스 왕조의 영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는 수도 바그다드에서 상징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는 상징성이 남달랐기에 아이유브 왕조나 맘루크 왕조에서도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를 함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그다드 점령 전에 훌라구는 항복을 제안했지만 아바스 왕조의 37대 칼리프 알 무스타심은 이슬람의 전 병력이 총 출동해서 싸울 것이라고 자신 만만하게 나서버렸습니다. 하지만 알 무스타심의 아바스 이슬람군은 훌라구의 상대가 되질 못했고 1258년 아바스 왕조의 수도 지금은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를 점령하면서 아바스 왕조는 공식적으로 완전히 멸망합니다. 몽골군의 원정 원칙은 항복하면 살려주고 저항하면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는 겁니다. 바그다드는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바그다드에 쌓여있던 수많은 고문서들과 보물 같은 서적들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리거나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학자들도 모조리 도륙되는 바람에 지성사적으로 나름 찬란했던 아바스 왕조가 황폐화되어 버리죠. 훌라구의 몽골군은 1260년 지금의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쿠스를 점령한 뒤 이집트를 노렸습니다. 이집트, 중동, 이라크, 이란을 아우르던 맘루크 왕조의 영토는 이집트로 축소되어 버린 거죠. 이집트는 맘루크 왕조의 본토였고 결전을 목전에 앞두고 이 몽골의 대칸 몽키칸이 사망하면서 훌라구에게 원정을 취소하고 복귀하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다만 이집트 원정에 대한 미련이 남은 훌라구는 본인만 귀국하기로 하고 부하 키트부카에게 군대를 맡기고 남겨놓습니다. 1260년 맘루크 왕조에서는 키르부카의 몽골군을 격퇴시키기 위해 약 2만 명의 맘루크군이 팔레스타인 쪽으로 북상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남부의 계곡 아인살루트에서 맘루크 왕조의 이집트군과 키트부카의 몽골군이 맞붙었는데 승리는 의외로 맘루크 왕조였습니다. 계곡에서 맘루크 왕조 이집트군이 몽골군을 유인 매복전으로 대승리를 거둡니다. 아인살루트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장소였기에 상징적인 전투였죠. 아인살루트 전투의 패전으로 몽골의 이집트 진출은 좌절되었고 전통적으로 이슬람 왕조들이 다스리던 중동 이라크 이란의 영토를 몽골군에게 빼앗겼지만 맘루크 왕조는 이집트와 이슬람의 시발지인 아라비아 반도만은 사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일대에는 몽골 제국이 일한국이란 한국을 설치하고 아랍 원정에 나섰던 훌라구를 일한국의 칸으로 임명합니다. 비록 일한국은 몽골의 정부였지만 이 일대 거의 전체가 이슬람이었기에 훌라구도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일한국 역시 몽골 정부이지만 이슬람을 받아들였습니다. 맘루크 왕조는 1517년 16세기까지 존속합니다. 꽤 오래 이어지죠. 이집트와 아라비아 반도를 차지하고 있는 맘루크 왕조는 지중해는 물론 인도양으로도 해상무역에 종사할 수가 있어서 경제적 번영을 이루어냈고 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몽골의 이란국과 끊임없이 경쟁할 수 있었으며 또 이슬람이 아프리카 내륙 지방으로도 본격적으로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란국은 1357년 이미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는데 이후로 맘루크 왕조는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주름잡았던 티무르 제국과도 경쟁하였죠. 하지만 이 일대도 결국은 단 하나의 국가로 정리가 끝나는데요. 서남아시아의 사실상 마지막 이슬람 왕조인 오스만 투르크였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